4라운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연주였어요. 모든 라운드를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참가자가. 출연자들의 풀 포텐셜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친구가 만약에 무대에 서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 각자 정말 잘하는 곡들이 너무 다르구나. 마지막 음을 쳤는데 그 여운이 남아서 박수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점점 변화하고 좋아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이 큰 무대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젊은 거장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장점들이 매번 다르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라운드인만큼 제 모든 걸 쏟아붓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준 똠모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요. 3월 14일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라운드가 모두 종료되고 드디어 대망의 4라운드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르니까 분위기가 더 엄숙해지고 긴장감이 더 많이 도는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구나. 다른 콩쿨들보다 좀 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할까봐 조금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미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라운드 주제는 바로 인생곡입니다. 사실 흔히 말을 해서 그렇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그만큼 의미가 깊은, 각자의 기량을 정말 발휘할 수 있는 곡들을 다 갖고 나왔고, 내 인생에서 제일 대표되는 곡이 뭐가 있지? 바로 지금 이 무대 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편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우리 마스터 오브 콘서트의 마지막 라운드 시작할 텐데요. 연주자분들은 모두 대기실로 이동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1위 플루티스트 최예진입니다. 이준석 연주자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보여줄 인생곡이 뭘까요? 스크라빈 소나타 2번입니다. 네, 저는 에네스코의 칸타빌레 중에 칸타빌레 부분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곡을 처음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무대 설 일이 있거나 콩쿠르를 나가거나 하면 늘 이 곡을 선보였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곡은 바로 있었고요. 준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들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곡을 가지고 나올 테니. 제가 프랑스에서 느꼈던 따뜻한 햇빛과 여유로움과 맛있는 빵과 버터의 향과의 좋은 기억들? 그런 감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프랑스를 굉장히 좋은 날씨에 갔었나 보다. 네, 완전 계속 좋았어요. 운이 좋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곡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연주나 많은 무대에 설 일들이 있으면 큰 콩쿨에서 그래도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적이 있어요. 감성 같은 게 저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상상을 하면서 했어요? 잔잔한 파도 같은 부분도 있고 풍우가 몰아치는 두 개의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준석 군의 연주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게 그냥 달빛이 바다 위에 물에 반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바다를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가슴으로 다이렉트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그림을 소리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서 더 감동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입체적인 연주였던 것 같아요. 준석 군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구나. 색채, 소리, 생각하시는, 그리는 그림들이 아주 저는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느꼈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맛있는 빵의 냄새와 버터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따뜻한 크루아상에 버터가 녹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몽글몽글하다. 네네, 그 말이 너무 어울리게끔 연주를 정말 예쁘게 해준 것 같아요. 저는 빵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신 그 강물에 햇살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물이 서피스에 반짝이는 그 이미지가 싹 지나갔어요. 그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예지양이 싹 웃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같이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연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심사위원들끼리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 16살 때 인생곡이었다고 이 곡이 16살 때 처음 듣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에 이 멜로디가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곡에 빠져 있었거든요. 본인이 인생곡이기도 하니까 진짜 뭔가 약간 잘못 걸렸다. 정말 지금까지도 보석처럼 아끼는 음악이에요. 어떠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도 사실은 전달은 됐어요. 근데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이 스크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색채인데 그 색채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잔향의 그 울림의 밸런스거든요. 사실은 그 좋은 밸런스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잔향의 밸런스는 피아니스트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루바토는 리듬을 막 치라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중간에 그 구현을 약간 무섭다. 너무 지나치게 몰아서 정말 나는 굉장히 화내고 있는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좋은 뮤지션이지만 오늘 내가 그런 이유로 그리고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아끼는 이 곡에 대한 또 특별한 마음으로 조금은 인색한 점수를 드렸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김정은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 이어서 저도 공감합니다. 김정은 선생님의 심사평에. 플루시라는 악기가 생소한 사람이 들으면 정말 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악기에 빠졌을 것 같고 클래식 음악을 더 듣고 싶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플루시라는 악기 소리가 이렇게 좋구나 생각하면서 듣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연주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선생님께서 플루트의 매력을
너무나도 느꼈다고 해주신 게 정말 감동이었고요. 같은 음악을 몇백 년 동안 수많은 연주자들이 같이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성을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런 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장이라든지 음악적인 왜곡은 또 거부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점을 잘 찾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 선택하신 곡이 뭐죠? 왁스만 카르멘 판타지입니다. 성우가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저 친구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을 왜 인생곡으로 골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곡 연주를 몇 번 해봤지만 연주할 때마다 느낌이 달랐었거든요. 처음에는 마냥 어려웠고 그 다음에 연주할 때는 재밌었고 그 다음에 연주할 때는 또 어렵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면서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곡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음악이 마치 책을 읽듯이 이야기를 듣는 듯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흥미를 잃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네, 3라운드 때 그 최예지 양이 플루스로 또 카르멘 판타지를 연주했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연주가 될지 기대가 큽니다.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곡이 있을 수 있구나, 되게 도전적인 곡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연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이게 오페라를 원곡으로 작곡한 곡이어서 장면 장면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니쥬도 잘했고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 근데 걱정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목소리와 되게 가깝기 때문에 노래할 때 노래할 수 있고 굉장히 섬세할 때 굉장히 화려할 때 이런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과 그런 색채들을 낼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스펙트럼이 그렇게까지 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까 튜닝하느라 너무 고생했죠? 손목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 피아니스트 분이 곧바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그 오프닝도 얼마나 강렬하고 굉장히 이 그 레지스터도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마네즈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좋은 연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라운드를 듣지 못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테크니컬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캐릭터의 두 곡을 들은 것 같아서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부분 부분에서 너무 좋은 부분 있었어서 아, 저 친구가 아예 저렇게 저 서정적인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곡을 한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는데 아까 3라운드 때랑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면서 들었고 그래도 좋은 연주자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1, 2라운드 주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고 막막했습니다. 인생곡이라는 게 되게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람마다 느끼는 인생곡이라는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인생곡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었어서 그래서 곡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우리 김지영 양의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좋은 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 인상 깊어요. 그래서 원래 안 좋은 평이 더 기억에 남죠.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섬세함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게 제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고 제가 고쳐나가야 할 점을 너무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연에서 실수도 굉장히 많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음악가로 봐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하신 인생곡이 뭔가요? 네, 라흐마니노프 프렐류드 OP23의 6번 준비했습니다. 이유랄까 그런 또 스토리가 있나요? 가장 간절하게 무대에 오르고 싶었을 때 쳤던 곡이라서 네. 우선 제가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냥 두 평 정도 되는 연습실에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4시간 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막 그런 씻지도 않은 추레한 몰골로 연습실 가고 있었는데 교복 입은 친구들 세 명이 막 조잘거리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그냥 눈물이 너무 났었어요. 엉엉 울면서 뭐야 악보지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탁 펼쳤다가 그때 찾은 게 이 곡인데 줄곧 이 곡을 어디선가 연주하고 싶다 그랬는데 처음 선보이는 무대가 여기가 돼가지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부담 갖지 말고 네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잊어버리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해서 연주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대중들이 내가 부른 노래를 듣고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궁금해서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하고 연주하고 나서 어떤가요? 아쉽다고 해야 될까? 30살의 김상진, 40살의 김상진, 50살의 김상진이 연주해서 이 곡을 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음악을 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고, 그런데 평소에 이거를 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주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를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워서 이제 원래는 치는 동안에 점수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연주가 끝나면 마이크를 꺼내서 말을 딱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수를 쓸 시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점을 아쉬워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이 곡에 대한 본인의 애정이 어느 만큼인지 말로도 전달이 되고 사실은 이미 말로 하기 전에 연주로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흠을 잡자면 저기서 베이스가 조금 더 나와서 저 지금 왼손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이렇게 밸런스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한두 부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고 애정이 전달되니까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방해되지 않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치는 동안에는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게 들었고 좋은 연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의 여운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왜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를 더 잘 알 것 같고요. 얼마나 이 곡이 그 친구한테 소중한지가 느껴졌고 마지막 음을 쳤는데 그 여운이 남아서 박수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약간 울먹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도 함께 울컥했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저희는 매료가 됐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이 곡을 썼는지 알고 있나요? 이제 한창 작곡가로서 성공한 시점이라고는 들었거든요. 아, 이 곡을 제 이 6번을 작곡한 날 딸아이가 태어났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자마자 빨리 피아노로 가가지고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고 그 아이를 보면서 감격과 작은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그런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상진군에게는 이 곡이 상진군의 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2, 3, 4 라운드 다 들으면서 오늘의 무대가 상진군이구나. 사실 저 2라운드 때도 되게 좋게 들었었거든요. 20대, 30대, 40대의 상진군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연주는 정말 좋았고요. 점수로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김상진군의 점수 공개해 주세요. 높은 점수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선 김종원 편이스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근데 연예인 본 느낌. 끝나고 사인이 없나? 조금 더. 1위 이준석. 이준석 연주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현을 하고 들려주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연주 앞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잘 끝내고 싶어요. 그냥 행복하게 연주. 일단 1, 2, 3라운드를 거치면서 되게 엄청 일단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큰 홀에서 혼자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때와 똑같이 아 인생곡 어떤 거 하지? 어, 내 인생에서 제일 대표되는 곡이 뭐가 있지? 약간 자꾸 생각에 잠기는 주제들이 나와서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쇼스타코비치 첼로 콘체르토 1번의 1악장인데요. 사실 이게 저랑 조금 닮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저도 겉으로 좀 차가워 보이는데 안에 되게 유머러스한 모습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랑 조금 닮았다 약간 스스로 판단해서 이 곡을 또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곡은 아니지만 제일 연주하고 싶었던 곡이고 첫 국제 콩쿨이랑 제 첫 독주회 때 연주했던 곡이거든요. 제가 이 곡을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 자체를 되게 좋아하던 그 순간에 그랬던 때의 연주를 많이 했던 곡이어서인데 어떻게 보면 첫사랑 같은 그런 곡이기도 하겠네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보기엔 되게 멋있게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가끔씩 나오는 그런 아기자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 곡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께 이 곡을 들려드렸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걸 보고 이 곡은 내 인생곡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으로 향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 감정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라운드에 이어가지고 콘첼토 두 개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근데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중에서 정말 오늘 무대 제일 좋았고요. 4라운드 쇼스타코비치 잘 이해해서 연주한 것 같아요. 아, 준영 학생이 굉장히 쇼스타코비치를 진짜 쇼스타코비치답게, 그리고 뭐 3라운드 때의 그런 심사위원들의 모든 조언들,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굉장히 좋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단지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하면, 콘첼토니까 그래도 조금 더 훨씬 크면 어떨까. 그래도 프레이즈나 여러 가지로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좋게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어요. 조금 욕심을 내자면 쇼스타코비치 인생 자체가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다 모아놨다 음악에서 폭발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해서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리를 막 어쩔 때는 좀 너무 조심스럽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살짝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앞 라운드에 비해 더 훨씬 더 콘체르토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심사평이 되게 뿌듯했고,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딱 첫 소절 들으면서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네 했는데 뻔하지 않은 연주였고, 그리고 빌드업을 제대로 하는 연주였고, 처음부터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 그리고 뭔가 쇼스타코비치의 그런 어려움, 그 힘든 그런 울부짖음도 중간중간에 좀 나왔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걸 욕심내서 조금 더 요구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근데 그런 정말 쇼스타코비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친구,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완성도로서는 거의 가장 높지 않았나 싶어서. 네,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통틀어서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통틀어서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혹시 똑같은 거 같아요. 2, 3, 4라운드 다 들으면서 오늘의 무대가 상징군이구나. 사실 저 이렇게 고정이군요. 3라운드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소리도 그렇고 가장 좋았던 점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 공간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가들이 사실 이 공간을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소리의 그 울림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물론 이 곡이 기교적으로도 어렵겠죠. 어려운 걸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과정에서 듣고 싶은 멜로디라든지 유머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냥 어려운 쇼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 느껴지고 음악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욕심부리지 않고 즐기면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하고 나서 지금 어때요? 네 번째 여기서 하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이 있는 거고 감사해야 할 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룸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약간 뭔가 좀 아쉬운 듯한 그런 파스지가 나올 때 이게 또 표정에서 나타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표정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지금 아쉬웠다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표정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하면 같이 아쉬움이 생기니까 좀 더 강단 있게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연주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연주 중에 아쉬웠던 표정 지었던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나는 포착하지 못하는데 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표정으로 보였었는데 네, 좋은 연주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라운드보다 높은 점수 받은 것 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은 학생은 점점 변화하고 좋아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자 이로써 더 마스터 오브 콘서트는 막을 내리고 파이널 콘서트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 정해졌습니다. 더 마스터 오브 콘서트 파이널 콘서트 진출자를 호명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이별이라는 주제로 연주했었을 때 우승을 차지했던 피아니스트 이준석 그리고 김상진 2라운드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경연을 펼쳐서 또 공연 진출권을 거머쥔 주인공 피아니스트 이준석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영 그리고 세 번째 입덕이라는 주제였죠. 3라운드에서 우승을 거머쥔 우리 플루티스트 최예지 그리고 마지막 4라운드에서 인생곡이라는 주제로 펼친 경연에서 우승을 차지한 두 명의 주인공 첼리스트 강예은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상진 파이널 콘서트 무대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모두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쿨하니까 열심히 축하해줘야겠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와일드 카드를 쓰기로 했는데 그럼 더 마스터 오브 콘서트 3라운드 시작에 앞서 새로운 특별한 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가된 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된 룰은 와일드 카드입니다. 와일드 카드는 좋은 연주를 보여주었지만 3, 4라운드에서 순위권을 들지 못한 연주자를 위해 파이널 콘서트 공연 진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밌네요. 나 와일드카드를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재밌습니다. 와일드카드 세 명의 와일드카드를 받게 된 주인공은 정말 멋있게 연주해 준 우리 고준영 참가자 축하드립니다. 와일드카드로 네, 세 명의 와일드카드로 네,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위권에 못 들어도 와일드카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진짜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또 좋은 연주를 선보이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3월 14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원래 이 컴피티션의 의도대로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탑3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1, 2, 3위는 전체 라운드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정해지는데요. 과연 상금 500만원과 야마하 최고급 전자피아노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합산 점수 3위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될 최종 3위에 오른 연주자는 바로 272점 363점, 268점,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279점을 받은 예, 총점 1180점을 받은 피아니스트 김상진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상금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종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271점, 2라운드에서 362점, 그리고 3라운드에서 272점, 그래서 279점을 받은, 그래서 총점 1184점, 네, 2점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첼시스트 강예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1위 발표하겠는데요. 1라운드 277점, 2라운드 374점, 그리고 3라운드 271점, 마지막 라운드에서 273점을 받은, 아, 그래서 총점 1195점을 받은, 네, 피아니스트 이준섭 참가자님 축하합니다. 최종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국 3월 14일 파이널 콘서트에 오를 연주자들을 배출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이 연주자들의 연주 현장에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3월 14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파이널 콘서트에 오시면 우리 더 마스터 오브 콘서트 오디션에서 들으셨던 연주를 3, 4라운드 와서 이 공연장에서 실황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감동이 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연주를 실황 연주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기를 바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이라서 너무 기쁘고 높은 순위를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1등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3월 24일 날 연주 때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들 성공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아마 저금할 것 같습니다. 잘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투자할 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좀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3월 연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와일드카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진짜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준비를 잘해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을 만큼 되게 뜻깊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럴 그림이 아니었나, 다 무대에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와서 여섯 명의 연주를 들으면서 이 큰 무대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말 젊은 거장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그날 공연에 와서 꼭 연주를 감상하고 싶은 그런 뮤지션들이었습니다. 이 여섯 명 모두가 충분히 설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모라는 채널이 얼마나 아티스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지도 많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3월 14일 날 네, 와이드데이에 사랑의 온기가 가득한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날 모두 롯데홀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